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험, 이 모험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모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못해요. 그쵸? 모험을 못합니다.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모험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 모험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거 아니다. 언제 오냐고 목 빼고 기다리지 말아라. 너희들 모험하며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 여러분들 학습된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배워져요. 하멜이라는 사람, 그리고 뭐죠? 풀의 할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써와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본 이야기입니다. 하멜과 풀의 할례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답니다. 원숭이 네 마리를 한 방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높은 장대 위에다가 바나나를 달아놨답니다. 바나나 한 송이 멋지고 아름다운 걸 달아놨어요. 당연히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먹고 싶으니까 올라가죠. 장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딱 잡으려는 순간에 그 장대 꼭대기 위에다가 샤워기를 달아놨대요. 샤워기에서 찬물이 쏟아집니다. 잡으려고 할 때마다, 장대로 올라가서 잡으려고 할 때마다 찬물이 쏟아져요. 처음에 올라갔던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먹지도 못하고, 잡아채지도 못하고 내려오죠. 다음 녀석이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그 녀석도 찬물 세례를 받아요. 네 마리가 다 찬물 세례를 받았어요. 또 그래도 조금 끈기 있는 녀석이 한 번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또 찬물 세례요. 한 마리도 그 바나나를 얻지 못합니다. 찬물 세례를 받으면 다 실패하고 내려와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네 녀석들을 두고 있다가 이제 아무도 그 장대에 안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을 빼요. 그리고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그곳 그 방에 넣습니다. 새로운 녀석은 그 일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장대 위를 올라가요. 장대 위를 올라가려고 하면 나머지 세 마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세 마리가 잡아채는데요. 가지마. 그러면 이 녀석은 어리둥절하죠. 왜? 모르겠어요. 원숭이들은 무슨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새 녀석들이 거기 있었던 고참들이에요. 고참의 말을 듣습니다. 안 간대요. 안 올라간답니다.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마리를 빼고 또 한 마리 다른 녀석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둘은 있었던 녀석들, 찬물 세례를 받았던 녀석이에요. 둘은 이제 한 번도 찬물 세례를 받아보지 못한 녀석입니다. 새로 들어온 녀석도 또 올라가려고 하면 이 셋이 잡아끕니다. 올라가지마. 그럼 안 올라간대요. 결국은 네 마리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 한 번도 찬물 세례 받아보지 못한 녀석들만 넷이 남았어요. 그래도 아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 바꿔서 또 하나를 넣으면 또 올라가는 녀석들을 다 잡아끈대요. 얘네들은 왜 잡아끄는지도 몰라요. 왜? 찬물 세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나중에는 그 찬물이 나오는 샤워기를 빼고 그 장대 위에 그냥 그 바나나 한 송이만 있어도요. 아무도 어떤 원숭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씩 바꿔놓은 원숭이들은요. 몽땅 다 그 실패를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배웁니다. 모험하지 않아요. 학습된 실패입니다.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주변에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지 않으려는 이유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꽤나 많죠. 꽤나 많이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배웠죠.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이유들이 한 5,400개쯤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새로운 모험들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 증인이 되는 모험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틀 안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모험하지 않아요. 오늘 2018년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건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건요,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모르니까 모험입니다. 모르니까 모험이에요. 아는 길을 가는 건 모험 아닙니다. 아는 실패, 그래서 가지 않는 것, 그것과 모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어진 틀 안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려는 압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롭게 모험하려는 시도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험은 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을 뿐이에요.
부르심이 있을 뿐이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이 몽땅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험입니다. 사람들은 지도가 있어야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험을 떠나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언제든지 정확한 지도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정확한 지도라는 건 없어요. 늘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도가 있습니까? 최신의 지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늘 새 길이에요. 새 상황이에요.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으면 이 사명 거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르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험과 용기로 오늘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하지만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모험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는 그 모험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마냥 기다리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모험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주시는 분은 주실 거야. 하지만 너희는 모험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야. 너희는 가지 않았던 길을 이제 가야 된다는 거야. 모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모험이에요. 그 모험으로 우리를 부르셔. 모험은 늘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만화영화 신박계의 모험이라고 아시나요? 거기 보면 이런 주제가 있어요. 이런 주제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두근두근 울렁울렁 가슴 뛰지만 두렵고도 무서워서 겁이 나지만 신밧드야 오늘은 어디로 가니 우리 모두 듣고 싶다 얘기고 때문에 그런 거. 신밧드야 오늘은 어디로 가니 그죠? 우리 모두 듣고 싶다 얘기고 있다니 그 다음은 별쳐라 별쳐라 너의 모험나 불끈불끈 용기가 용소 숨친다 어딘지 모르는 신비의 나라 우리 가고 싶다 모험의 나라 그런 노래 있어요. 모험은 뭐 두근두근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울렁울렁 내는 일이에요. 무섭고도 두려워서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무서워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슴 뛰는 일이에요. 오늘 2018년 이 벽 뒤에 서 있는 여러분들 2018년 앞날이 사실은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울렁울렁 내는 기대 그리고 모험을 앞둔 사람의 흥분 그리고 뭔가 이 길이 정해져 있는 길, 이미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울렁거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슴 뛰는 길입니다. 주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모험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2018년의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갔던 길 또 가는 거 아니에요. 2018년 새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는 사랑하셔서 가지 못했던 길들 앞에 출발선에 선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됩니까? 마냥 갈 수는 없어요. 왜? 이건 두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울렁울렁거리고 흥분되지만 두려운 길이에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뭘로 준비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주의 살아계심을 확인시키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모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모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찾으세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난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보지 못하면 이 길은 그냥 두려움의 길일 뿐이야. 울렁울렁 가슴 뒤를 예 흥분되고 도전하는 모험 그리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복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 앞으로 그냥 절망으로 코 빼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슴 뛰며 갑니까? 살아계신 주를 보는 사람들이 가슴 뛰며 2018년을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나의 사심을,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들 보아라 하는 거죠. 보아라. 예배할 때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찬송할 때 그냥 노래 한 가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할 때마다 주의 사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이 그에게 40일 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주를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 못했던 길들을 모험하며 가슴 뛰며 이 새로운 길로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을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펼쳐지면 내가 그 모험을 할 겁니다. 그 모험하는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가슴 뛰는 일, 이 모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건 없으면 그냥 두려움에 주저앉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그 능력의 충만함과 그 복된 세상에 그 가득한 온전함에 대해 듣고 또 들으며 우리의 꿈이 커져가야 돼요. 그래야 모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험의 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들어야 돼요. 이 모험이 어떻게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소망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이 기대로, 이 소망으로 가슴 두근거리며 갈 수 없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누가 이 세상을, 누가 이 가지 못한 길을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에 대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 나라를 묵상하세요. 허망한 것들 묵상하지 마세요. 허망한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의 귀를 빼앗기지 마세요. 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귀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 보톡스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 끓어오르는 기쁨과 그 활기에 관한 이야기, 이 땅에서 채워지는 욕심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 땅에 살아가는 욕심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폭력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에 관한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가지 못한 땅을 용기 있게 갑니다. 왜 이렇게 모험하며 가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우리를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가지 못한 땅을 모험으로 그리고 용기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험으로 가려, 이 모험으로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지 않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 권능을 받으래요. 그 힘 말고 다른 힘 의지하며 걷는 것 아닙니다. 용기 있게 나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그것 가셔. 하지만 다른 능력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권능으로 이 모험과 이 용기 있는 행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능력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여 이 모험에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이 가져다 놓은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목표고 주의 부르심입니다.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 겁니다. 2018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이제 성령의 충만하신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를 만나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도전은 주께서 정하셨어요. 아무거나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뭐 손 들고 도전! 그러면서 짜려면 열 그릇 먹기. 그러고 도전하지 마셔요. 무슨 외발자동을 타고서 절벽을 건너가기. 그런 거 도전하지 마셔요. 남들을 못 살게 굴면서 내가 행복해지기. 그런 거 도전하지 마셔요. 내가 욕심부려 내 배 터지도록 살면서 내 인생을 만족해 하기. 그런 거 도전하지 마셔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모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그곳이에요. 방향은 분명해. 부르심과 이끄심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놀라시죠? 또 아직도 세 가지 끝내야 될 시간인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차피 내일 출근도 안 하시죠,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